간밤 미증시에서 확인됐던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으로 인해 엇갈린 주가의 방향성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개장 전략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 오늘 우리 증시 하락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도 하락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바로 자산운용 SF팀 윤정식 상무이사는 보합권,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지균 선임 매니저는 상승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도 오늘 보합권 출발 예상하네요. 이어서 관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 차장은 현대건설 관심주로 주셨고요. 이성웅 차장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윤정식 상무이사는 SK하이닉스, 김진규 선임 매니저는 삼화전기, 마지막으로 이호석 차장은 마이크로2나노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서 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원 SK증권 이첨지전 차장님,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하락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먼저 서 차장님 먼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좀 약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우선 미국의 1분기 GDP가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졌습니다. 2.4%를 예상했는데 1.6% 성장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1분기 PCE가 그럴 지수는 오히려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물가는 오르고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뭐 메타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본장에서 크게 하락했지만 당 마감 후에 알파벳 실적이 발표되면서 메타가 9% 단정세를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좀 반등을 해주면서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이 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낙폭을 좀 제한하는 뭐 이런 모습들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자체적인 모멘텀을 살펴본다라면 뭐 코스피 지수는 좀 저점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계속 매도대로 좀 이어지고 있고 환율이 좀 안정은 찾긴 했으나 여전히 뭐 1,300원 중반대에 좀 머물러 있으면서 외국 자본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강하게 좀 움직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쉬어가거나 좀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1분기 실적에 좀 맞춰서 종목 포트를 좀 구성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뿐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단 오늘 우리 증시 상승 모멘텀 부족할 수 있다. 종목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성웅 차장 의견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하락 전망이었는데 어떤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네, 뭐 하락이지만은 약간의 좀 약보합세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나온 상황에서 이 환율에 의한 외국인들의 이탈에 대한 우려감은 오늘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시장에 대한 어떤 주도주가 지금 뚜렷이 지금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잡기가 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호실적으로 발표하면서 시간에도 많이 올라갔죠. 뭐 그러기 때문에 우선 오늘도 이제 종목별로 이 엇갈리는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도주가 어떤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순환매 장세나 이런 부분을 예측하면서 어떤 섹터로 뭐 가는 부분을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믿을 건 실적밖에 없죠. 뭐 실적이 이 우상향 추세가 나오고 있고 실적에 대한 그 또 하반기까지 추정치가 높아지는 종목들은 또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일단은 종목별로 실적 확인하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